오늘은 전자점, 전고점, 지지 저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설명 영상은 유튜브에 많지만 대부분 전고점을 넘으면 상승한다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안 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자점은 바로 전의 저점, 전고점은 바로 전의 고점, 지지는 전자점에서 지지를 받는 지점, 저항은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는 지점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정답은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고점 저항을 뚫는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저항을 못 뚫는다면 내려갈 겁니다. 또한 전고점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면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면 휩소 웨이크로 간주하고 엄청난 하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 또한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점 지지를 뚫는다면 내려갈 것이고 전자점 지지를 받는다면 올라갈 거예요. 지지를 뚫은 다음 올라온다면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다시 올라온다면 휩소 웨이크로 간주하고 큰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리를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어느 부근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건 돈 많은 누군가가 그 부근에서 팔았다, 그 위로 올리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전고점이 뚫렸다 하고 추격 매수하다가 물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전고점 약간 뚫고 페이크를 주고 떨군다면 사람들은 본전 매도 예약해 놓겠죠. 하지만 세력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린다면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는 거니까요. 그들이 물린 사람들의 본전을 찾게 해줬다는 건 그 부근을 저점 삼고 다시 올릴 거란 뜻도 됩니다. 저항이 지지로 변한 거죠. 그래서 몇 달 몇 년 동안 평단가에 안 와서 매도를 못했는데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 사람들은 원래 평단보다 올라간다면 다시 추격 매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 바뀐 지지 구간에 매수 예약을 해놓을 겁니다. 다시 떨구려면 많은 사람들의 예약 매수를 다 받아주고 내려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엘리어트 파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그에 관한 건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 알고 싶다면 김두부 채널을 참고해주세요.